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이정민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 H21306. 자, 고2 2013년 6월이란 뜻이고요. 자, 비형 문제 해설 강의 아울러서 변형 문제 포인트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시행된 6월 모의사 같은 경우는요, 3월과 달리 전국 단위로 시험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쌓아놨던 영어 실력들, 또 이제 현재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 중에 내 위치는 어디쯤인가를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시험은 끝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다시 한번 본인 봤던 시험지 딱 펼쳐놓고서 맞은 문제들 정확하게 정답의 근거 알고 있는지,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 틀린 문제들. 자, 내가 이 문제 왜 틀렸는지 원인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약점들 장점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꼼꼼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 그 출발점 해설 강의라고 쌤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쌤이랑 꼼꼼하게 한번 문제들 되짚어가는 해설 강의 함께 하셔서 실력 쌓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에 앞서서 고등어 해설 강의 여러분들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들 잠시 안내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스타트. 쌤 해설 강의 포인트는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자, 영어 실력과 또 이제 등급을 올리는 부분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쌤이랑 해설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독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고, 각 문제 여러분들 독해 공략 방식들 안내 드리고, 자, 아울러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별표 친 문장이 보일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이 막 전부 다 해석이 안 되고 버벅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문장의 길이가 좀 길어진다거나 또 주어 동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문장들. 자, 이 문장들을 얼마나 정확하고 꼼꼼하고 깔끔하게 잘 해석해내는가가 정답을 고를 수 있느냐 아니냐의 가장 뭐야 결정타가 되겠지. 여러분들 그런 문장들 어려운 문장 쌤이 직접 끊어읽기 직독직히 하면서 해석 연습 도와드릴 거고요. 저는 화면에 이렇게 파란색 보이는 부분은요, 자, 정답의 근거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뭐 좋은 방법, 이상적 방법은 모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읽고서 제대로 이해를 한 뒤에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각 유형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들, 또 이제 정답에 근거되는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도와드릴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자, 여러분들 독해의 핵심 WH라고 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을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 글의 주제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what, 그리고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전개 방식, how. 여러분들 한 지문이 끝나고 나면 쌤이 화면에 WH를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아울러서 자, 1, 2학년식의 모의고사는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또 기말고사의 변형 문제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반영되는 친구들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최강의 학습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출제 분석 자료 각 지문에 대해서 예상되는 변형 문제 포인트 쌤이 전부 다 작업한 자료 알고 계시지? 다음에 직독 직해 또 이제 변형 문제까지 여러분들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자, 이 부분은 쌤 내신 강좌 1등급 싱싱 고등어 수강생 대해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쌤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아울러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 VIP지. 자, 쌤이 얘기하는 VIP, Vocabulary is Power, 어휘가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쌤 홈페이지 공개 자료실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자료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요 자료 다운로드해서 자, 어휘들 꼼꼼하게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 테스트할 수 있게 구성돼 있으니까 자료 잘 활용해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파트 1, 파트 2로 진행을 하고요. 쌤이 미리 공지해놓은 일정대로 오늘 이제 2학년 파트 1 강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23번부터 시작할게. 자, 23번. 지금 딱 보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여러분들 문항번호 등장하고 문제 유형 보이죠?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하라고 체크되어 있지? 지금 이 파란색 부분 난이도는요, 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메가스터디 학력평가 풀서비스에 점수를 입력한 친구들의 정답률을 근거로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아, 나와 같이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의 난이도 느꼈는가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지. 자, 첫 문제 이제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필자의 주장은 주로 이제 글 후반부에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럼 특히 이제 주의할 표현이 적어보세요. 자, 조동사 should나
또는요 must 또는 need to 되니? 자,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의미고 할 필요 있다. 그러면 형용사 여러분들 이렇게 important, necessary 이런 형용사들 됩니까? 자, 필자의 주장이라는 결국 글을 통해서 필자가 독자들에게 이러이렇게 해라 라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이제 뭐야 명령문의 형태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글 후반부에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주면 보다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지. 자, 한번 이제 가봅시다. 자, 앞에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고요. 한번 맞아 보는 거야. 자, 맞아 본 봤더니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세요? should not 이라고 등장한 표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쌤이랑 그동안 쭉 이제 강의 수강하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여러분들 자, 요 공략 방식 알고 있어서 아마 빠르게 정답 골랐을 텐데 가보자. 자, we should not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expect too much 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누구로부터? from our children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should not이라고 써있는 거 필자의 주장이 압축돼서 표현된 거 확인됩니까? 그럼 자 한번 선택지 보세요. 자 선택지 여러분들 4번 보니까 자녀가 여러 방면에서 뛰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잘 써있죠. 정답 4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거야. 됩니까? 그럼 자 이제 정답은 여러분들 고를 수 있었고요. 이제 올라가서 어떻게 지문 전개되고 있는지 내용 파악 잠시 해볼게. 자, 첫 문장 스타트. 자, if children required, 한번 끊으면 되겠지? 그래서, 자, 만약에 아이들이 요구받는다면, 이 말이죠. 자, to excel only in certain areas. 콤마까지 딱 끊으면 되겠네. 그래서, 자, 자녀들이 요청을 받으면, 뭐 하도록? to excel. 여러분들, excel의 동사 뜻, 뭐보다 뛰어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서만 뛰어나도록 요청을 받으면, 됐니? 여러분들 어떠한 분야, 특정한 어떤 한정된 분야에서만 뭔가 좀 잘해라 라고 요청을 받으면 자, they might be better able to cope with 자, 여기 표현이요. cope with 대처다라는 거지. 그래서 they, 그 아이들은요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부모님들의 expectation 부모님들의 예상에 잘 대처할 수 있더라고요. 됩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특정 부분만을 잘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기대를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요. 됐니? 자, 다음 얘기. 자, 심리학자인 마이클 톰슨 이분은 말합니다. 뭐라고? We make unfair genetic demands. 끊읍시다. 해서 됩니까? 자, 우리가 unfair, 공정하지 못한 유전적인 요구사항을 하고 있다라고. 누구에게? 우리의 10대들에게. 됩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뒤에 나온 이야기 좀 반대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지. 봤더니 뭐랍니까? 자, it is the only period in your life. 한번 끊으면 되겠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only period, 유일한 기간입니다. 어떤 기간? 여러분들 when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들을 꾸며주는 요 when 뭐야? 관계 부사 쓰인 거지. 그래서 자, you are expected to do all things well.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인생에서 그런 유일한 시기입니다. 라고요. 되냐? 무슨 내용이야?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뭐야? 유전적인 요구를 한다? 이 말인 거지. 자, others don't hold themselves. 그래서 어른들은요, don't hold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직역, hold, 붙잡고 있지 않다. 어떤 those standards. 그러한 기준에 어른들은 스스로를 붙잡고 있지 않아. 즉 모든 것을 잘 하도록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이들 청소년 시기한테 애들한테는 너는 다 잘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예상한다는 거지. 되니? 자 이어진 얘기. 자 여러분들 별표 친 문장 같이 볼게. 자 we don't interview the dentist. 그럼 되겠지. 자 우리는 dentist 치과 의사를 면접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About whether he can throw a basketball. 자, 그래서 he, 그가, 그 치과 의사가 농구공을 던질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면접을 보지는 않습니다. Or, 또는요, quiz our accountant. 한번 끊을게. 그럼 여기 등이 접사 or 다음에 퀴즈는 어디 연결되는 겁니까? 바로 여기 don't interview, don't quiz. 이 말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카운턴트 회계사에게 퀴즈 문제를 내지 않는다. 이 말이지. On biology. 뭐에 대해서? 생물학에 대해서요. Before we let her do our taxes. 자, her 누굽니까? 그녀. 바로 그 어카운턴트 회계사겠지. 자, 그 회계사에게 우리의 세무 업무를 하도록 허락해 주기 전에 어떤 생물학과 관련된 거, 뭐 퀴즈 문제를 내지 않는다. 즉 무슨 이야기야? 어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한 가지 일만을 제대로 잘 한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는 하고 있는데 뭐야? 아이들한테는 자, 그렇지 않게 모든 거 여러 가지를 잘해라라는 거지. 그래서 음수 봐. 지금 이제 어른들에게는 한 분야 하나만 잘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나온 문장 뭡니까? 여기 있는 어른들은 자, those standards 그러한 기준들 여러 가지를 잘할 거라는 기준들을 스스로에게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보여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지. 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서 우리는 celebrate the generalist. 그럼 여기 generalist라는 표현이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 이 뜻이야. 그래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들을 celebrate,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but, 하지만 in the real world,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there is no room for the generalist. 그럼 되겠지? 자, 여기 room이요. 맨날 방만 하지만 뭘 기억하나? 여지. 됐니? 그래서 자, 현실 세계에서는 두루두 잘하는 사람에게는 여지가 없습니다. 뭘 제외하고? 언어, 퀴즈쇼, 퀴즈쇼에 나가서 문제 잘 푸는 거, 그것을 제외하고는 현실 세계에선 두루두 잘하는 거, 큰 필요가 없다라는 거. 됐냐? 따라서 이제 뭐야?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요. 응입학 되십니까? 쭉 전개되는 부분들? 자,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이제 전부 다 쭉 전개되는 내용도 다 파악해 드렸고요. 자, WH 확인할게. 자, 읽어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자, 자녀가 여러 방면에 뛰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필자의 마지막 주장, 이야기하는 부분이었고 전개 방식은 앞부분에서 예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자, 그렇지 않은, 여러 개를 잘하는 것이 아닌 뭐 맡은 특정한 분야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어른의 반예를 보여주고 있는 전개 방식. 됩니까? 자, 변형 문제 포인트 여러분들, 빈칸, 다음에 어휘, 쌤이 출제 분석 자료에 체크하는 거 보시고요. 다음에 글의 순서와 문장 들어갈 위치 부분들 체크하시고. 됐니? 자, 근데 이어서 24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24번 글의 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요지 묻는 문제, 뭐 그 필자의 주장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일단은 차분하게 쭉 읽어오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필자의 뭐 글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찾으면 되겠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표현이요. 자, need to 나온 거 보이십니까? 처음 등장하고 있지? 다음 또 하나 봐도 여기 자, for example 보이세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부분을 체크했다라면은 내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읽어야 할지가 보일 거야.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자, 우리가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여기서 뭐야? 가장 핵심적 이야기 나오겠구나. 됐니? 다음 봐도 여기 for example 뜻은 다 알아. 예를 들면 이만이지. 그럼 봐. 자, 이제 예가 등장하는데 글을 쓰는 필자 입장에서 예를 왜 드는 겁니까? 본인이 할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다 했으니까 이 다 한 핵심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글을 읽는 독자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 맞니? 여러분들 기억해라. 예를 든다라는 표현 앞에 나오는 게 글의 그 요지와 가장 핵심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 부분까지 다 읽고 선택지 고르면 정답 나오겠지. 해보자. 자, we need to be careful. 우리는 좀 주의해야 합니다. When we use general terms. 한번 끊을게. 그럼 어휘 체크하자. 자, term이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거 용어라는 뜻 기억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general term,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좀 뭔가 좀 광범위한 어떤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됩니까? 자, to identify groups. 그래서 어떤 그룹을 identify, 구별하는, 그룹을 구별하는 그런 일반적 용어를 포괄적 용어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 다음 얘기.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요. 자, they make distinctions. 한번 끊으시고, among the subgroups 끊으시고, unclear.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문장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생각하느냐 관건이겠지. 봐봐.
일단요, 데이요. 여러분들 입에 붙은 게 뭡니까? 데이 하면 맨날 그들 하는데, 데이는 그들이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가능하지. 여러분들 데이는 뭐야? 앞에 나와 있는 복수 명사 가리키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가리키는 게 사람이면 그들이고 사물이면 그것들 되겠지. 그래서 보자마자 그들이 해석하는 습관을 버리란 말이야. 알겠어? 앞에 보면 복수명사 뭐 있습니까? 여기 있죠? General terms. 됩니까? 요 데이 가리키는 뭐야? 예지. 됐니? 그러면 데이, 그것들. 자, 이런 포괄적인 용어들은요. 자, make distinction. 구별을. 그럼 이게 목적어지. 됐냐? 다음 바로 묶어봐. 요렇게. 됐어요? 그럼 그 뒤에 뭡니까? unclear. 이게 바로 뭐야? 목적격 보호. 됐니? 자, 오른쪽에 있는 패턴 적어봐. 요렇게요. 자, 주어 나오고, 지금 동사 make 나왔잖아? make 뒤에 요렇게 목적어 나오고요. 자, 그 뒤에 형용사 바로 뭐겠어? 목적격 보호. 맞니? 몇 형식 문장이야? 이거 5형식 문장이지? 그러면 본인 해석할 때, 아, 목적어, 뭐뭐뭐을,를. 다음에 목적격 보호 해석할 때, 아, 뭐뭐뭐라고, 또는 뭐뭐뭐도록. 이렇게 해석을 딱 떨어지게 해주면 의미가 보일 거야. 해볼게. 자, 몇몇 경우에 데이, 그것들은 이런 포괄적인 용어가 distinction, 구별이죠. 어떤 구별? Among the subgroup. 보이들 여러분들. 자, SUB가 들어가면 뭐뭐뭐 아래에, 뭐뭐 하위에 이 뜻입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way가 길이죠. subway, 길 밑으로 뭡니까? 지하철이지. 그래서 subgroup 하면 하위 그룹. 되냐? 그래서 하위 그룹 사이의 distinction, 구별을 어떻게 unclear, 불분명하도록. 되니? clear의 뜻 맨날 깨끗함만 기억하지 말고 분명한, 명료한. UN, 반대말이잖아. 명료하지 않은, 불분명한. 되니? 한번더 해봐. 시작. 어떤 경우에 데이, 이런 포괄적 용어들은 하위 그룹들 사이에서의 구별을 불분명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뭐야? 딱 떠진 해석.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는 부분이 뭐야? 아, 이 포괄적 용어가 하위 그룹들의 구별을 불분명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걸 조심해라가 글의 요지라는 거. 됩니까? 자, 선택지 가볼게. 뭡니까, 여러분들? 1번 보니까 바로 지금 보이시죠? 자, 포괄적인 용어는 하위 집단 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할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풀어갈 때 핵심적 읽어야 될 부분들, 자, 알고 계시면 쉽게 가능하겠지. 자, 그럼 나머지 부분들, 직독직해 여러분들 자료 이용해서 확인하시고. 자, 오늘 더블 H 확인할게. 자, 다 읽어보니까 뭐에 대한 글이었어? 포괄적인 용어는 하위 집단 간 차이를 모호하게 쓰다는 부분들. 자, 요지는 앞에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비슷한 예를 드는 설명 방식이죠. 자, 변형 문제 포인트 여러분들. 연결어 많이 나옵니다. For example 있고요. 또 이제 how 보 있고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점들. 이런 연결어, 빈칸에 쓴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다음에 글의 순서, 또 전환점 될수 있는 문장 들어갈 위치 부분들, 알아서들 어법 사항들 체크하시고. 됐습니까? 자, 이어서 25번 갑니다. 자, 25번 글의 제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글의 제목 문제는 제목 문제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지문들이, 자, 두괄식 지문들이 잘 나옵니다. 알겠니? 100%가 아니라 대부분. 알겠어? 그러면 핵심 부분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앞부분을 잘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뭘 찾으세요? 이렇게 키워드를 찾으시라고. 됐니? 그럼 키워드를 찾아서 그 핵심 어휘들이 선택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시면 답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자, 가볼게. 여러분들 지금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맨날 독해 문제 풀때막 처음부터 막 시작해 달리지 마시고 한번 지문 좀 보십시오. 여유 있게. 그럼 여기 A classic example 보입니까? 자, 고전적인 예라고 등장하고 있지. 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부터 뭐가 나온다고? 예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똑같네. 이 앞부분에 뭐겠습니까? 핵심적인 주제나 요지가 이미 다 언급되어 있고 두괄식 글이라는 거 확인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들 여기까지 읽어서 키워드 잡아서 선택지에 있나 없나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가보자. 여기 여러분들 별표치 문장이야. 해석 꼼꼼하게.
보자. Sometimes, 때때로. We find a piece of writing 한번 끊으시고요. Hard to understand까지 한번 끊으시고요. 됩니까? 그럼 체크할 거. 여기 find요. 자, 문장도 봐봐. A piece of writing. 이 뭡니까? 목적어. 보이세요? 다음에 hard. 형용사. 목적격 보호지. 됐니? 자, 오른쪽 적어봐. find의 뜻을 맨날 찾다, 발견하다 하는데, 그럼 자, 이렇게 find가 몇 형식으로요? 5형식 문장 구조로 사용됐을 때. 그러면 자, 뒤에 이렇게 목적어 나오고, 뒤에 목적격 보호 나오는 구조겠지. 여러분들, 요때 find 의미 뭘 기억하시라고? 아, 뭐뭐라고 생각하다. 또는 뭐뭐라고 여기다. 라는 의미 꼭 기억하시라고. 맨날 보물찾기처럼 찾다만 하지 말고. 알겠니? 그럼 잡아봐. 자, 때때로 we find, 우리는 생각합니다. 되냐? 우린 생각합니다. A piece of writing, 한 편의 글이지. 한 편의 글을 목적어. 그 다음에 hard, 형용사 hard는 뭐 있어? 어려운이잖아. 아, 우리는 글이 어떻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냐? 뭐야? To understand. 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됐지? And, 그리고 we need to make the meaning clear. 거기 여러분들, 여기도 꼼꼼이야. 보세요. make 한번 끊으시고, 끊으시고요. 보입니까? 자, the meaning, 목적어, clear, 목적격 보호. 보이네요? 자, 우리가 need to make,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뭘 어떻다라고, the meaning, 그 의미를 clear, 명확하도록 만들 필요 있다라고. 됩니까? 자, 콤마 위치. 자,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콤마 위치는 뭐라고 그래? 계속적 문법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is 나오니까 가리키는 거 이제 and it, 이 말이지. 자,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is possible through simulation. 뭐야? simulation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됐니? 그럼 한번 체크할 거. 그럼 자, 이 콤마 위치를 and 바꿨을 때 it, 이 가리키는 선행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지. 뭐겠니? 자, make to make the meaning clear. 보이십니까? 그래서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즉 뭐야? 그 의미를 분명하도록 만드는 것이 뭘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더라고요. 해석됩니까? 버벅이고 있습니까? 그럼 한 번 더 할게. 여러분들, 해석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이해가 잘 돼서 문제가 풀리겠지. 한 번 더. 때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편의 글을 이해하기 어렵더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도록 만들 필요 있더라고. 자, 그리고 의미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은 뭐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더라고. 됐니?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봐. 아, 지금 내용 보니까 뭐야? 글. 글이 이해가 안 돼. 이 말이죠. 글이 이해가 안 될 때 뭘 통해 하시라고?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라고. 이게 뭐야? 지금 읽은 부분의 가장 핵심 키워드지. 됐냐? 그럼들 이 내용이 선택지에 있나 없나를 비교하시면 답은 나온다고. 해보자. 그럼 자, 1번이요. Complexity of writing process. 글쓰기 과정의 복잡함. 답이 아닙니다. 왜? 키워드가 없잖아요. 다음 두 번째요. Limit of simulation technology. 시뮬레이션 기술의 한계점. 아니죠. 세 번째요. How to expand word knowledge. 단어의 지식을 확장시키는 방법. 네 번째요. Understanding text through simulation. 그럼 text 뜻이 뭐야? 문자, 글이겠죠. 그래서 글을 이해하는 거, 뭘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요. 다 들어가 있네. 정답 몇 번? 4번 여러분들 고를 수가 있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나머지 부분들 자료 이용해서 해석 내용도 확인하시고. 그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 자, 지문에서 해석이 잘 안 된다, 무턱대고 안 된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내용, 중심 내용, 요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을 뭔가 기대하면서 읽는데 중심을 놓친 상태에서 나머지 읽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확한 해석 능력을 잘할 수 있도록 본인 실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WH 확인. 자, 뭐에 대한 그렸다? Understanding text, 자, 문자, 글을 이해하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 쭉 이렇게 이제 보험업계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지. 알겠니? 글에 지금 제목을 묻고 있는데 이 예시 부분을 실컷 읽으면 뭐할 거야? 알겠어?
다음 문제 포인트 여러분들, 글 순서 배열, 다음에 이제 어법이랑 어휘 부분, 쌤이 출제 포인트 체크한 거 확인하시고. 자, 이어서 이제 26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26번 지칭 대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1번부터 5번 가운데 가리킨 대상이 틀린 거 오르면 되는 거지. 그 점들. 자, 보통 이제 글을 이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둘 중에 누구인가지. 그 점들 읽어 나가면서 있잖아. 표시해 두세요. 자, 등장하는 대명사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습관. 실질적으로 문항의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아니란 말이야. 쉬워서 점수를 줄 수 있는 평균 맞추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당연히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문제 풀어갈 때 이렇게 여러분들 꼼꼼하게 하시라고요. 서두르다가 잠깐 잘못 생각했다가 낚이는 경우잖아. 알겠어? 자, 기본 접근 방식 알고서 그대로 적용해보기. 가보자. 자, Dr. Mike Yannick. 이름 좀 기네요. 일단 뭐 한번 나오고 있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면 뭐 간단하게 아 그냥 뭐 V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시하라 이 말인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이 양반은 rare scientist. 자, 드문 과학자입니다. 자, who wears baggy trousers? 여러분들, baggy 이게 뭐 어떻게 해? 좀 헐렁한 이 말이지. 헐렁한 바지와 지저분한 가운을 입고 있는 좀 드문 그럼 희귀한 그런 과학자랍니다. 자, but he 아무도 안 나왔지. 바로 이 양반 누굽니까? V겠지. 됐냐? 자, 이 양반은요, more scientific, 더 과학적입니다. You would imagine him to be.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남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학적이라고요. 다음, one day, 어느 날, 밤 이제. 그럼 이제 글 전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양반이 늘어진 바지랑 또 지저분한 가운을 입고 있긴 하지만은 자, 어떤 그런 외모로 할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는 더 과학적이라고 했지.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one day, 어느 날 하고 뭐 하는 거지? 예시가 시작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시. 이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지금 일화 등장하는 거. 됐나? 자, 근데 어느 날, when it was raining cats and dogs. 여러분들, rain cats and dogs가 비가 억수가 쳐다라는 관용적 표현이야. 그래서 비가 많이 오던 날, he, 그는요, wanted to pay a visit.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지금 아무도 안 나왔잖아? 역시 이 사람 뭐야? V지. 자, 이 사람이 방문하고 싶었어. 어디로? 자신의 친구 중에 한 명인 닥터 맨샬라 이 양반을 방문하고 싶었다. 됐죠? 자, however, 그런데 neither an umbrella nor a raincoat 한번 끊읍시다. 자, 오른쪽에 표현 체크해봐. 이 표현이요. Neither A nor B. 됐니? 자, 여러분들 뭐야 이게? AB 둘다 무언 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지. 됐습니까? Neither A nor B, AB 둘다 무언 무엇이 아니다. 여러분들 하나 또 의심할 게 뭐냐면은 봐, 요 표현이. 자, neither A nor B 요 상관 접속 사용한 표현이 주어 자리에 왔을 때뭐 조심해요? 수일치. 자, 동사의 수일치 없는 누구한테 하냐? 바로 요 B에 맞춰서 수일치 한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고. 알겠습니까? 봐볼게. 그럼 자, neither umbrella, 우산도 raincoat. 그럼 봐, 비 옷이겠지? 우산도 그 다음에 비옷도 was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가 직역이지. 그러면 우산도 없었고 우비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럼 체크할 거 여기 아 was 뭐야 수 앞에 있는 여기 비에 해당하는 a raincoat 우비가 단수인데 얘한테 대체해서 was 쓴거 됩니까? 자, 그 양반 집에 우산도 없고 우비도 없었습니다. 다음요. 자, but 그런데 자, Dr. Mayanik 이 양반이 어떻게 had an idea.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습니다. 자, he. 여전히 누굽니까? 양반 V죠. 자, 그는요, took out some old clothes.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saw them. 자, 그것도 어떻게? 바느질로 꿰맸죠. In the form of a raincoat. 우비의 형태로 낡은 옷을 꿰맨 겁니다. 됐나? 다음 얘기. 자. When he wore it, 자, he, 그 박사님이 it, 뭐겠어? 그 만든 우비를 입었을 때죠. 자, he asked his servant, 한번 끊읍시다. 그럼 체크할 거, 지금 봐, 새로운 등장인물 누구 나왔습니까? His servant, 그의 하인이라고 새로운 인물 나왔지.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인에게 뭐 하라고? To paint it, 그것을 좀 페인트 칠하라고 요청한 거죠.
자, with a brush, 솔로 페인트 칠하라고. 자신이 비옷을 입고 있고 하인한테 이 옷에다가 페인트 칠하라고. 자, he painted the raincoat. 끊으면 되겠네. 그럼 자, 그가 그 우비를 페인트 칠했습니다. 금밤들. 여기 4번. 이 히는 누구인가 바로 가리키는 거? servant. 하인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앞부분에 보니까 자, 읽어오면서 지금 닥터 만차라 다른 등장인물 나왔는데 이 양반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 새로운 등장인물 하인이 있었고 페인트 누가 하인이 한 거지. 됐니? 자, 어렵진 않아. 차분하게 여러분들 읽어 내려오시면 충분히 맞추는 문제라는 거지. 자, 기본 접근 방식 잊지 마시고. 알겠어? 정답 4번 되겠고요. 그럼 여기 자, 여기 별표 친 문제 여러분들 해석 주의하고 볼게. You can just imagine.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What he must have looked like. 한번 끊으시고요. 됐습니까? 일단 기억할 표현. 여기요. 자, must, 다음에 have, pp. 보이니? must have pp. 여러분들, 조동사 다음에 이렇게 have, pp. 완료형을 쓰시면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지. 그래서, 뭐뭐뭐, 뭐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표현으로. 됩니까? 다음 여러분들 자 체크할 거 what 다음에 like 보이세요? what like 무엇처럼이 직역이죠? 무엇처럼 여러분들 요거 하나 기억하면 쉬워져. 우리가 중딩 때 아니면 초딩 때 배웠을 수 있어. 날씨가 어때요? 뭐라 그래? 날씨 어때요? 시작 how is the weather? 여러분들 요렇게 표현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 What을 이용해서.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보이냐? 그러면 날씨가 어떻다라는 의미에서 how인데, 아, what like? 직역. 날씨가 무엇처럼인가요? 날씨가 어떤가요? 이해됩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아, what he must have looked like? 직역. 그 남자가 무엇처럼 보였는지 틀림없는지. 그 남자가 무엇처럼 보였음에 틀림없는지. 그 남자가 어떻게 보였음에 틀림없는지 할수 있겠습니까? 자, 마무리. 여러분들은 자, can just imagine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무엇처럼 보였음에 틀림없는지 in the street 길거리에서요. 할수 있겠어? 예.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WH 확인할게. 자, 뭐에 대한 글이었습니까? 그래서 자, 닥터 바이애닉. 여러분들 이 닥터라는 게 의사라는 말은 뭐야? 박사란 뜻이 있지. 그래서 자, 바이애닉 박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양반 에센트릭 사이언티스트. 여러분들 요 에센트릭이 이상한 또는 뭐좀 괴짜 같은 이 뜻이야. 그래서 괴짜 과학자 닥터 바이애닉 이 양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제목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자, 우비가 없으니까 낡은 옷을 꺼내서 자, 그 옷을 우비처럼 꿰맸고요. 그다음에 꿰맨 다음에 방수 효과를 위해서 뭐겠어? 하인한테 페인트칠하고 했던 거겠지? 그래서 자, 낡은 옷으로 우비 만들고 거기다가 페인트칠해서 방수 효과로 이제 실제 우비처럼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자, 이용했다라는 일화 소개하고 있는 글이었죠. 번역 문제 포인트 여러분들, 내용 일치되는 부분들, 다음에 이제 문장 들어갈 위치, 또 어법 사항들 체크하시고. 됐나? 자, 이제 이어서 27번 갑니다. 자, 27번 밑줄 뽑은 문제입니다. 해서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들, 여러분들 1년 선배인 3학년들부터 이제 A형, B형 선택형 수능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문항수가 이제 예전보다는 줄어 있는 가운데 어법 문제도 예전 같으면은 선택형 하나, 뭐 그다음에 또 밑줄 하나 나왔을 텐데 좀더 까다로운 이제 밑줄 어법으로 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요. 자. 여러분들 문항수가 줄면서 배점이 3점 문항이 10문제로 늘은 건 알고 계시지. 그래서 자, 어법 문제 3점 당연히 출제가 될 부분이고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어법 문제 하나 틀리고 말지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점수의 등급을 결정질 수 있는 킬러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어법들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어법은 어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문장 구조 파악이 가장 필수 과정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번에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제 다가온 여름방학 때 어법들 탄탄하게 좀 공부도 하시라고. 알겠어? 자,
어법 문제 풀어갈 때는요, 처음부터 막 해석하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밑줄 친 부분에 통해서 출제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게 관건이지. 자, 그거 출발할게. 일단 1번이요. 자,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지금 came 나오고 있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밑줄 친 came만 보고 알겠습니까? 자, 밑줄 나왔을 때 여기만 죽어라 보지 마시고 좌우를 통해서 어떤 힌트가 됐으면 부분도 한번 체크해봐. 여기 한번 세모. 자, OR을 딱 세모. 칠수 있겠어? 자, 1차적으로는 저 OR을 세모를 쳐서 힌트 잡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OR을 체크한 후에는 출제 포인트가 뭐인지를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본인들 실력인 부분이지. 모르면 지금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적어봐. 뭐라고요? 등위 접속사. 영어에서 등위 접속사 딱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이렇게 and, but, or. 됐니? 그래서 등위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 그러면은 자, 등위 접속사는 특징이 뭐야? 양쪽의 연결을 문법적으로 대등하게 해줘야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출제 포인트가 병렬 구조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제 누구랑 병렬이 되고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병렬 구조 문제는 구조로 푸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 반드시 뭘 하시라고요? 해석을 통해서 누구와 병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알겠니? 자, 그럼 가보자. 어디서부터 하면 돼? 자, 해당 문장 여기부터죠. 그럼 자, whether 나왔습니다. whether 접속사로 뭐뭐인지 아닌지 말이지. 봤더니 a woman 한 여인 주어고요. 이렇게 하면 돼. 첫번 동사 V1이지. 그러면 그 여인이 노예 출신인지. 됐니? or 또는요, came from a wealthier class 한번 끊으면 되겠지. 됐냐? 그러면 주어는 여인, 다음에 첫 번째 동사 was. 다른 거 지금 뭐 혼동되는 동사 안 보이잖아. 그러면 was V1, came V2. 해서 자, 시제 과거고요. 나란하게 여러분들 병렬된 부분들 보이십니까? 아, 이거 뭐야? 맞게 잘 썼군요 라고 판단하는 거지. 됐나? 자, 아울러서 여기 별표 친 거. 자, 문장 먼저 볼게. 자, 보니까 지금 이렇게 whether 나오는데 여러분들 whether의 뜻은 뭐야?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whether는 부사절 접속사도 사용되고요. 명사절 접속사도 쓰입니다. 알겠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봤더니 이렇게 지금 문장 맨 앞에 whether가 whether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whether부터 class 여기까지. 됐냐? 요뒤뭐 나왔어? 지금 보니까 made라고 지금 딱 문장에 동사 나온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동사 앞에 주어 자리 뭐야? 명사절이 길게 나온 거지. 다시 한번 쓸게. 이렇게 여러분들. 자, whether 접 나와 있고요. 자, 주어 다음에 이렇게 V1 was 나온 거고 and 다음에 V2라고 여러분들 봐. 요 V2가 지금 came 나온 거지. 그러면 아, 요 전체 요 부분이 뭘로 무슨 자리? 주어 자리에 사용된 명사절로 쓰였다고요. 알겠어? 그 뒤에 여러분들 여기다 동사가 지금 made라고 동사 나온 거. 구조 보이십니까? 요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자, 한번 돌아서 여러분들 해석 도와드릴게. 시작. A woman. 자, 한 여인이 was a slave, 노예였는지. 자, 또는요, 그 여인이 wealthier class. 근데 class에 학급 말고 목격해놔야 돼? 단어 뜻? 계층이지. 그래서 부유한 계층 출신이었는지 말이지. 그 여인이 노예였는지 아니면 부유한 계층 출신이었는지 아닌지는 문장에 주어지. 자, made a great deal of difference.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었다라고요. 해석까지 됩니까? 예. 자, 다음 2번 갈게요. 그럼 여기 2번. 보니까 밑줄 친 것들 지금 위치입니다. 위치 나오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위치를 보면은 이거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문제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치?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문제가. 그런 사람들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 저 지금 밑줄 친 위치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 내가 아는 위치. 위치가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무슨격, 무슨격에 쓰여? 주격 아니면 목적격에 쓰이지. 맞아? 그래서 만약에 위치가 주격이었으면 이 뒤에 보면 바로 동사부터 나오지. 맞습니까? 다음 여러분들, 요 위치가 무슨격이요?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으면 바로 뒤에 뭐야?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 나오는 문장 구조. 맞습니까?
이 구조로 쓰였으면은 관계대명사라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야. 무조건 보자마자 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알겠냐? 그럼 돌아와 보세요. 지금 봐. 봤더니 뭐냐면들 period, 기간이라는 이렇게 명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들 이렇게 주어 나온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바로 주어 동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이거 좀 뭔가 관계대명사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알겠어?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여기 사용된 위치는요 관계대명사 아니고요. 자, 끊으세요. 얘는 지금 뭘로 쓰인 겁니까? 바로 의문사. 됐니? 물어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근데 의문사 중에서 여러분들 의문사 중에서도 적어놔. 의문 형용사요. 어려운 게 아니라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위치 피리드 어떠한 기간 혼자 쓰인 뭐야? 어느 것이 말인데 명사구이니까 어떤 기간 요걸로 사용된 거야. 알겠니? 그럼 전체 문장 먼저 보세요. 자, it also made a difference. It 그것은 또한 mad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요 it이 뭔지 알아 몰라? 얘 모른단 말이야. 그거 뭐야? 가짜 주어지. it은 가짜 주어. 그럼 요 자리 요렇게 위치부터 요 부분까지가 뭐야? 진짜 주어로 사용된 거야. 가주어 진주어 문장 구조인데 그럼 여기 의문사는 명사절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진짜 주어 자리에 쓸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자 또한 차이 만든다. 뭐가? Which period? 어떤 기간을 you're talking about? 어떤 기간을 어떤 시기를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도 뭐야? 차이를 만든다고. 알겠니? 가주어 진주어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 자리가 진짜 주어의 자리에 사용된 의문사 그 중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의문 형용사로 제대로 맞게 잘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좀 지우고 좀 이어서 할게. 여러분들 3번이요. 자, 3번 보니까 지금 뭐야? 밑줄 친게 지금 that이지. that.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은 that 다음에 여러분들 what을 생각하는데 보자마자 that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that, what이 잘 쓰는지 그걸 파악하셔야 돼. 자, 여러분들 지금 that 보니까 문장 먼저 보세요. 앞에 Rome's conquest, 로마의 정복은 주어, meant 의미했으면 동사지. 그러면 meant가 무언 무엇입니다. 무슨 동사? 바로 여러분들 지금 타동사지. 맞아? 그러면 타동사 뒤에 반드시 뭐 와야 됩니까? 목적어 와야 되는 거지. 자, 패턴 적어볼게. 한번 더. 지금 주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뭐야? 타동사. 맞냐? 그러면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 자리 지금 뭐야? 이렇게 지금 딱돼 있잖아. 아,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명사절이죠. 오케이? 이 명사절의 위치일 때 뭐야, 여러분들? 대시랑 what이 잘 등장한다라고요. 알겠습니까? 명사절 접속사 대시 있고 또 뭐야? 관계대명사 what도 뭐니까? 명사절로 가능하니까. 알겠니?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that what이 아니라 아 목적어여서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선택형 나왔으면 이렇게 that what이 나왔을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알겠니? 그럼 여러분들 이제 차이점. 자, 적어봐. 명사절 접속사 that. 그럼 요 뒤엔 뭐가 옵니까? 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what은요? 관계대명사 what이겠지? 자,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뭐야? 명사가 하나 빠진 불완전 문장이 옵니다라고요.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본인이 선택형 생각했을 때 또는 이제 요 위치 문장 구조를 알고 있으면 요 뒤에 완전한 문장 쓰였는지 가지고서 판단하시면 되겠지. 해보자. 자, men were often away. 자, 보니까 뒤에 이렇게 끊어서 주어. 남자들은요, were often away. 끊읍시다. 남자들은 종종 떨어져 있었습니다. For a long period of time.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might not come back at all.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의미했다지. 그럼 보니까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여기 남자들은 있었다. 그럼 여기 자동사로 끝난 거야, 비동사가. 남자들이 있어. 어떻게? 여기 away는 부사야. 떨어져서 있었다. 완전한 문장. and 뒤에 남자들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지. 그러면 요 이하에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 나와 있으니까 아,
명사절 접속사 that 맞게 잘 썼군요 라고 판단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할게. 자, 4번 보자, 여러분들. 4번 보니까 지금 봐. 밑줄 친게 이렇게 지금 딱 레프트만 돼 있지. 눈, 코, 에 떠. 밑줄 돼 있다. 얘만 보지 마시오, 여러분들. 앞에 뭐 있습니까? 이렇게. 보입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wall left라고 뭡니까? 아, 이거 수동태라군요. 알겠니?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만을 주거라고 볼 것이 아니라 동사는 전체 동사 덩어리를 파악해야 되겠지? 이렇게 네가 동사 덩어리를 묶어서 볼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들 문제 보겠습니까? 자, 4번의 출제 포인트 이렇게 주어 다음에 비동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과거 분사 밑줄에 놓은 거지? 보여? 그럼 내 말은 이거를 잡아서 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아마 여러분들, 선택형 나왔으면 뭐였겠어? 선택형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서 뭘 묻는 문제? 이렇게 BPP 수동태니 아니면 BING 진행형으로 써서 능동태니 묻는 문제. 알아보시겠습니까? 자, 출제 포인트 바로 뭐야? 능수동의 태를 묻는 문제지. 그럼 출제 포인트 잡았고요. 자, 능수동태 어떻게 구별합니까? 주어가 동작을 하니? 주어가 동작을 당하니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봐보자. 자, 그럼 여기 동사 원형 leave의 뜻뭐 있어요? 자, leave의 뜻에 이 치고 다 있을게. 자, 여러분들 leave의 뜻, 자, 어떠어떤 상태로 남겨두다지. 뭐뭐한 상태로 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women 여자들은요, wall left. 여자들은 남겨지게 되었다지. 자, in charge of making sure. that 이하를 확실히 하는 책임을 가지고서 남겨지게 되었다. 그러면 여자들이 무엇 무엇을 상태로 두는 능동이 아니고 남겨지게 된, 상태로 남겨지게 된 과거분사 뭡니까? 수동태가 더 적절하죠. 그럼 뭐야? 여러분들 4번도 맞게 잘 썼네요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자, 답은 이제 5번입니다. 그치? 자, 5번. 5번 보니까 여러분들, 밑줄 친게 누구야 지금? bring 밑줄이지? bringing. 자, 출제 포인트 뭐라고 씁니까? 쌤이랑 쭉 공부했던 친구들. 자, 뭐라고 적어? 출제 포인트. 요렇게. 문중동. 문중동이 뭔데요? 문장 중간에 동사 형태. 결국 뭐야? bringing. bring이라는 동사를 제대로 잘 썼느냐 묻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중동이라고 딱 출제 포인트 쓰시고, 문중동 문제 어떻게 푼다? 그 해당 문장의 구조 파악하기.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주어 동사 문장 구조 끊고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 풀리는 게 바로 문중동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그럼 자, 어디부터 여러분들? 여기부터지. 자, 콤마 앞에 왔더니 after the conquest 정복 이후에라는 하나의 부사구입니다. 부사고 신경 쓸거 없지. 그 다음에 the enormous wealth 거기 들어. 자, 앞에 부사고 끝났고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wealth 부라고 뭡니까 지금 딱 여기. 주어가 나온 거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 bringing back to Italy allowed 한번 끊으세요. 고개를 들라. 그럼 여기 지금 뭐 allowed라는 동사 보입니까? 그럼 뭐야? 여기 wealth가 주어고요. allowed가 허락했다라는 동사고요. 그럼 이렇게 형들 묶어서 뭐야?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 맞습니까? 자 출제 포인트 이렇게 덩어져서 명사를 꾸며주는 뭡니까? 이거 바로 분사 문제가 되겠지. 됐니? 자, 패턴 정리해봐. 이렇게. 지금 문중동에서 구조를 봤더니, 자, 주어 자리에 사용된 얘 누굽니까, 여러분들? 명사잖아. 그래서 요 명사를 지금 이렇게 ing 형태로 꾸며주는 거. 맞어? 자, 여기 지금 동사는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밑줄 친 부분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 우리가 선택형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ing냐, 아니면 pp냐. 맞습니까? 바로 뭐야, 이거? 분사 문제인 거지. 그럼 분사 문제의 풀이법, 어떻게 합니까? 꾸민받는 명사 있죠, 여러분들. 꾸민받는 명사, 뭐로 생각해? 요렇게, 은는 이가. 그래서, ing는 능동의 현재 분사고요. pp는 수동의 과거분사잖아. 그래서, 이 명사가 동작을 하니, 동작을 당하니를 판단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럼 자, 와보자. 자, 여러분들. bring back 뜻이 뭡니까? bring back이 가져오다란 뜻이지. 가져오다. 그러면은, wealth, 부유함,
부유함은 이탈리아로 부유함이 뭘 가져와? 가져와 진 거야. 가져와 진 거지. 됐니? 그럼 잠 틀렸네. 자, 5번. 틀려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탈리아로 가져와 진 부유함. 이게 많이 자연스럽지? 과거분사 어떻게? 이렇게 brought로 고쳐야 알맞은 표현인 거. 할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내용 해석은요. 직독직의 자료 참고하시고. 자, WH 확인할게. 자, 읽어보니 뭐에 대한 글이었습니까? The status of Roman women 해서 로마 여성들의 지위와 관련된 글이었지? 자, 해서 예를 더 설명하는 글이었고요. 변형 문제 포인트, 여러분들 내용 일치 부분들, 일치 불일치 확인하시고, 또 이제 어법 사항들까지요. 됐습니까? 예. 자, 이어서 28번 갑니다. 자, 28번 밑줄 어휘 문제입니다. 역시나 이제 예전 같으면은 선택 어휘, 밑줄 어휘 각각 하나씩 나왔을 텐데 이제 문항 줄면서 좀더 까다로운 밑줄 어휘 문제로 특히 이제 B형은 거의 뭐 출제 확정이 됐다고 볼수 있겠지. 여러분들 어휘 문제 접근 방식. 어휘는 문제가 뭐라고요? 문맥적 반역입니다. 알겠어? 문맥적 반역. 그래서 자, 밑줄 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어떤 반대적 의미를 생각을 해서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알겠니? 근데 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은 그 해당 밑줄 친 어휘만 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야. 알겠어? 제일 먼저 뭐 여러분들? 자, 앞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뭐야?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알겠어? 이 주제와 일관성 있는 내용을 전개해 갈때 밑줄 친 단어, 아니면 그 단어의 반대말 생각해서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겠니? 해당 문장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차근차 앞에서부터 쭉, 뭐야, 읽으면 내려와야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 시간 투자를 하시는 문제인 거야. 오케이? 다음에 봐도 이거 3점으로 배점이 될 거라고 대강 예상되는 문제. 가보자. 첫 문장 출발. 자, getting an F. F를 받는 것은요, means only. 단지 의미할 뿐이다. You failed a test. F를 받는 건 네가 시험을 실패했다는 것만 의미한다. 됐냐? 여러분들 여기 이런 거 이제 뭐 dash라고 하는 거지? 부연 설명. Not that you failed your life. 네가 너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됩니까? 시험 봤는데 F 받았어. 그러면 그냥 그 시험만 망쳤다는 거지. 네가 어떤 인생을 실패했다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요. From now on. 끊을게. 자, from now on. 이제부터 imagine. 끊으세요. 자, 상상해봐. 여러분들, 동사 원형 시작한 무슨 문장? 이거 명령문이야. 자, 이제부터는 좀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that 이하라고요. 자, the letter F. 자, 여러분들 여기 letter란 뜻이 뭐 있습니까? 편지 말고 글자지. 자, F라는 글자가 바로 문장이 뭐야? 문장의 주어지. 다음 봐. 구조 잘 보시라고요. 이렇게요. When used as a grade, 딱 끊으시고. 됐냐? 그럼 이제, letter F 주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represent 동사. 보이시죠? 그럼 중간에 뭐야? 이렇게 지금, when, 부사절이 들어간 형태인 거지. 그래서, 자, F라는 글자가 when used as a grade, 어떤 grade, 등급으로 사용되었을 때. 됐니? 자, 등급으로 F라는 글자가 사용되었을 때, represent the word, 자, feedback.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represent,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뭐야? 이렇게 한번 방향을, 사고방식을 전환을 해봐라. 이 말인 거지. 됐냐? 그럼 여러분들, 여기 represent, 나타나다의 반대말, 크게 떠오르는 거 없지? 맞는 내용이죠? 자, 다음 갑시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문장, 여기 별표 친 문장 여러분들, 바로 보겠어.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문장이 지금 주제문 되는 거지. 성적표에 받은 F라는 것을 뭐라고? 그 F가 fail 이 의미보다는 아 하나 어떤 피드백이라는 단어로 한번 나타낸다고 생각해보라 이거잖아. 가볼게. 자, on F. F는요 is an indication. 끊읍시다. 자, F는 indication 표시입니다. 그럼 이것도 대시요. 요 대시 바로 뭐야? 동격의 대시입니다. 자, F라는 것은 표시입니다. 봐, 이 표시가 나타나는 게 뭔지. 구체적 내용 알아 몰라. 잘 모르니까
표시에 대해서 어떻게 문장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 알겠니? 힌트 여러분들 봐.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추상적 내용의 명사란 말이야. 그러면 요 명사 뒤에서 대시라고 써놓고서 이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알겠니? 힌트. 명사가 추상적 대상일 때이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거. 아, 요 대시 뭐라고? 바로 동격 대시라고요. 알겠어? 여러분들이 뭘 잡는 걸? 이걸 잡는 걸 주의하시라고. 오케이? 다시 와봐. 자, F라는 건 하나의 표시입니다. 아, 그 표시가 뭐구나? 라고 설명하잖아. 알겠니? 자, you did understand the material well enough. 네가 어떤 그 자료를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시라고요. 됐지? 다음, it's a message. 자, 끊을게.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사람들 여기 메시지도 뭐야 이거 지금? 추상적 내용이지? 무슨 메시지? That. 역시 사람들 이거 동격 대시지. 되니? 볼게. 자, you should do something differently. 자, 네가 뭔가를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다. Before the next test. 다음 시험 전에. 됐니? 그럼들 반대말. 자, 다음 시험 전에 똑같이 해야 한다는 메시지야? 다르게 한다는 거야. 당연히 다르게 한다는 얘기겠지? 맞게 잘 썼네요. 됐나? 자, if you think of F as feedback. 콤마 끊을게. 자, 표현 보이니? 이렇게. Think of A as B. 보이세요? A를 B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A, 자, F라려. F를 feedback이라고 생각하면 You can change your thinking. 여러분들은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과 그다음에 behavior,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자, in ways, 방식으로지. 무슨 방식? Prevent your success. 여러분들의 성공을 prevent, 성공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됐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석 잘 되면 느낌 왔을 거야. 한번 더. 자, 여러분들이 F라는 글자를 피드백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뭐야?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상 전환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야. 뭐? 방식으로. 무슨 방식? 성공을 막는 거야.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성공을 도와주도록 해주는 방식이지. 됐니? 동사님들 여기 3번 틀렸지? 알겠어? 그럼 맡겨 오신 분들 여기 내용서 봤을 때 promote. 성공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어떻게 프로모트, 촉진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더라고요. 됐습니까? 자, 나머지 부분도 이제 꼼꼼히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자, WH 확인합시다. 자, 쭉다 읽어봤더니 뭐에 대한 글이었어? 오늘 좀 리모컨이 말을 잘안 듣고 있네. 자, 읽어봤더니 change your way of thinking about F. 그래서 F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라 이 말이지. 그래서 F가 fail이 아니라 어떻게 feedback이라는 거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은 그것이 결국 너의 성공을 하는 데 도와줄 것이다라는 글의 요지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전개 방식은 이제 설명해주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변형 문제 포인트, 글의 요지, 그다음에 이제 요양문 완성한 부분들 확인하시고. 됐나? 자, 이어서 이제 29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29번이 도표 문제고, 그다음에 30번 문제가 이제 내용 분리치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유형의 문제지 않습니까? 자, 도표, 그다음에 이제 내용 불일치. 자, 그동안 뭐쌤 강의를 들으신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또 해설 강의만 꼼꼼히 챙겨본 친구들은 아마 쌤이 몇번 말씀드렸지? 자, 이 유형의 문제, 시간을 줄이면서 빠르게 정답 찾는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였지? 3, 4, 5, 2, 1. 자, 요 순서로 뭐야? 글을 읽으시라고. 알겠어? 한 단락이 있으면 또 이제 도표 같은 걸 설명하자고 치면은, 자,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주로 앞부분보다는 중반부, 후반부에 어떻게 답이 되는 내용 나온다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자, 도표나 그다음에 또 내용 불일치 같은 경우는 글의 종류 전부 다 뭐야? 설명문이잖아. 설명문은 앞뒤 문장 간에 논리적 연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비교해서 그 부분만 읽어도 전혀 지장 없다라고. 알겠어? 그래서 기왕에
1, 2, 3, 4, 5를 다 읽는다고 했을 때 요렇게 여러분들 읽어나가는 게 보다 빠르게 정답 찾는 방법. 오케이? 자, 가볼게. 3번 문제. 자, 지금 도표 보니까 Predicted and actual numbers of hurricane 해서 허리케인의 예상과 실제 발생의 도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좀 왼쪽에 지금 옅은색 되는 부분이 예측된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빗금 돼 있는 게 실제 발생. 자,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지. 가보자. 자, 2006년과 2007년에요. It was reversed again. 자, 다시 한번 was reversed 어떻게 전환이 되었다. 다시 한번 뒤집었다라고 있지.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번 뒤집었다 해서 뭔지 몰라 당황할 것 같은데 걱정할 거 없어. 뭐라고 지금 딱 이렇게 근데 콜론 찍고 뭐 하고 있습니까? 부연 설명하고 있지? 그러면 6년과 7년도에 다시 한번 그것이 뒤바뀌어졌는데 뒤바뀌었다라는 게 무슨 말 써주고 있잖아. 그럼 이 내용 읽으면 되는 거지? 알겠어? 가보자. 자, The predicted number of hurricanes 끊을게요. 그래서 허리케인의 예상되는 숫자가 was more 더 많았습니다. than 뭐보다요? The actual number of hurricane. 그래서 허리케인의 예상 숫자가 실제 허리케인 발생보다 더 많았다. 아, 그것이 뭐라고 바로 뒤바뀌어지게 된 것이라는 내용 한 거지? 알겠니? 그럼 봐봐. 2006년하고 2007년도 봤더니 옅은색으로 되어 있는 predicted 예측이 빗금이 되어 있는 실제보다 더 많잖아요. 맞게 잘쓴 거지. 오케이? 다음, 4번이요. 자, 여러분들 4번 문장 해석 꼼꼼하게 잘 봐. 자, the year, 그 해죠. 자, when 가로 열고 이렇게 여러분들 꾸며주는 뭐야? 관계 부사인 거지. 그래서 자, the fewest hurricanes were predicted to occur까지 묶으세요. 여기 딱 끊어낼게. 되냐? 그러면 자, the year가 문장의 주어고 so가 지금 동사 나오는 거. 됐습니까? 그럼 자, 차근차근히 직역을 철저하게 해봐. The fewest hurricanes. 가장 적은 허리케인이 were predicted 예상된 거지. 뭐 한다고? To occur 발생한다라고. 그래서 가장 적은 허리케인이 발생한다라고 예측이 된 해는 이게 직역이지. 됐냐? 그 해는 so 보았습니다. The highest number of hurricane 직역 가장 높은 수의 허리케인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거 의역하면 뭡니까? 자, 허리케인 예상이 가장 적게 됐던 해에 가장 많은 실제로 허리케인 발생했다. 이 말이지. 알겠어? 아름다운 의역보다는 직역을 정확하게 잘 하시라고. 직역 잘하면 의역도 잘 되는 거야. 그럼 자, 봐봐, 여러분들. 예측된 게 가장 적은 게 언제입니까? 봤더니 제일 적은 게 뭐야? 2005년도잖아. 그쵸? 옅은색이 예측, 제일 적은 2005년. 근데 2005년에 실제 발생, 제일 높죠? 맞게 잘 썼네요. 자. 다음. 자, 5번. 봤더니, meanwhile, 한편, the year. 자, 똑같은 문장 구조지. The year, when 가로 열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the year 주어, had 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자, the most hurricanes were predicted often. 해서, 가장 많은 허리케인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됐던 해. 이 말이죠. 그러면 분들, 자, 가장 많이 발생 언제입니까? 2006년도에 옅은색 제일 높죠? 이때는 had the lowest number of hurricanes 가장 적은 수의 허리케인을 가졌다가 직역이지. 그래서 예측이 가장 많았던 해는 실제로는 발생 가장 적었다라는 요 문장 내용이잖아. 오케이? 근데 봤더니 분들 여기요 언제야? 실제 발생이 제일 낮은 언제입니까? 2002년도가 실제로는 제일 낮지. 그럼 여기 쭉 가봐. 어떻게? 얘도 없잖아. 그쵸? 그래서, 자, 5번이 틀린 내용 되는 거. 하겠어? 그럼 자, 쌤이 알려준 방식 쓰면 여러분들 세 문장 읽으시고요. 정답. 고를 수 있겠지? 자, WH 확인합시다. 자, 허리케인 예상과 실제 발생 나타나는 도표. 그 도표 이해 능력 묻는 문제였지? 자, 변형 문제 포인트 여러분들. 문항수가 줄면서 예전에는 도표 문제가 변형 문제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문항수가 줄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표를 외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 도표 내용이 어차피 내용 좀 바꿔서 패러프레이즈에서 근데 패러프레이즈 뜻이
의미는 같은데 표현 틀린 게 패러프레이즈야.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나왔을 때부터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석 잘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야? 자, 비교 표현과 그다음에 배수 표현 대문들 이런 것들 주의해서 잘볼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어서 30번 내용 불일치 할게. 자, 내용 불일치. 공략 방식 동일합니다. 자, 설명문이어서 앞뒤 논리관계 없으니까 선택지, 그리고 선택점들 지문 순서대로 선택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선택지부터 본문 중간 정도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지. 자, 3번 보자. 자, 3번 보니까 옅은 파란색 씨앗이 들어있는 갈색 열매를 맺는다. 그 점들 파란색, 뭐 블루 같은 거, 갈색, 브라운, 뭐 이런 부분들. 3번이니까 또 이제 본문의 한 중간 정도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지. 알겠니? 가보자. 자, 지금 여기 없어. 그러면 뒤에 보니까 보세요. 브라운 나오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블루. 보이냐? 이 문장 읽어서 맞나 틀리나 비교하면 되겠지. 출발. 자, a mature, 성숙한, 숙성한 이 말이죠. 자, traveler's palm 한번 끊을게요. 여기 자, 이 트래블러스 팜이라는 거는 지금 딱 보고서 무슨 뭐 여행자의 손바닥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팜 뜻이 이게 야자수라는 나무, 야자수라는 뜻도 있어. 열대지방다라는 거 있지. 여러분들 요 뜻이요. 트래블러스 팜이라는 게이 식물 이름이 이거랍니다. 부채파초래. 나도 몰랐어. 찾아봤어.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어떤 식물이겠지? 근데 그 내용 일치 불일치에 나오는 동식물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듣보잡이 등장하지. 왜? 배경 지식으로 알아서 문제 푸는 걸 막기 위해서. 알겠니? 모두가 똑같은 입장이야. 읽으시면 되겠지? 자, 이 성숙한 이 부채파초, 이 식물은요, 자, blooms year round. 자, year round. 또 적어놔. 1년 내내 이 말이야. 1년 내내 꽃을 피웁니다. And 그리고요, produce 만들어냅니다. Brown fruits 갈색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That contain light blue seed. 여러분들 light 가벼운 옅은이지. 그래서 옅은 파란색 씨앗을 포함하고 있는 갈색 열매를 맺습니다. 봤더니 3번 맞게 잘 썼네요. 됐지? 다음 4번 보자. 자, 4번 이제 이 뒤부분 가볼게. 자, the traveler's palm. 자, 요 식물은요. Tolerate sandy soils. 자, 근데 tolerate. 요 뜻이 뭐야? 참다, 견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 모래가 있는 토양들을 잘 참고 견딥니다. With stores of water. 자, 물의 저장을 가지고 견딘다. 이 말이지. 어디다가? In many parts of the plant. 자, 그 식물의 많은 부분에요. Including the leaf. 나뭇잎을 포함해서. 봐봐요, 단어. Including은요, 동사 include에다가 ing가 붙은 형태인데, 얘는, 뭐, 이거 하나의 그냥 전치사로 굳어진 표현이야. 무언 무엇을 포함해서. 전치사로 기억하시라고. 그럼 자, 4번 보니까, if을 포함 여러 부분에 물 저장한다. 맞게 잘 썼네요. 다음 5번 갑시다. 자, it thrives and grows best. 끊자. 그럼 여기 단어, thrive. 번성하다는 뜻이지. 자, 이 식물은 번성하고 가장 잘 자랍니다. In full sun. 거기 들어봐. 직역. Full sun. 가득한 태양이잖아. 햇빛이 많은 거겠지? 자, so it requires a lot of light. 많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when grown indoors. 실내에서 재배가 되었을 때이 말이지. 됐냐? 여러분들 저기 조심할 거. grown. 동사 원형 grow가 자라다의 뜻 말고 타동사로. 타동사 범들 무언 무엇을 재배하다 의미가 있지. 그래서 실내에서 과거분사 실내에서 재배가 되었을 때이 말이지. 됐냐? 그럼 자, 5번 햇빛 많은 곳보다는 그늘진 곳잘 자란다. 틀린 내용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어렵장의 30번까지 확인되시죠. 자, 우리 WH 확인할게. 자, 읽어보니까 A Traveler's Palm, 부채파초라는 이 식물에 대해서 내용 특징들 쭉 설명한 설명문이었지.
자, 면접 문제 포인트. 원 문제가 내용 불일치였으니까 내용 일치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암기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해석해서 내용 파악하시고 또 이제 쌤이 표시해놓은 어법 사항들 체크해서 주의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어서 31번부터 빈칸 추론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빈칸 추론 문제가 총 7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자, 31부터 36까지 6문항, 그다음에 이제 장문 독해 42번에서도 빈칸이 출제되었고 또 아울러서 빈칸 총 7문제 가운데에 3점, 배점, 고난도 문제가 3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더 당연히 단일 유형으로 가장 많고 고난도 배점도 잘 나오는 이 빈칸 추론은 어떻게 잘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 영어 점수 또 이제 등급을 결정짓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좀 시간 투자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빈칸 문제 공략하는 방법부터 정리할게요. 자, 빈칸 문제 풀어갈 때 무턱대고 막 처음부터 읽을 것이 아니라 좀 노하우를 알고 공략 방식을 알고 시작하시라고요. 자, 제일 먼저 자 일단은 어디부터 읽어봐라. 자,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빈칸 문장 먼저 읽으시라고요. 자, 왜냐하면 빈칸은 아무데나 뚫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국 교육과정 평가에서 여러분들 만들어낸 자 수능 출제 매뉴얼에 따르면요, 빈칸은 자 그 글의 가장 핵심한테는 주제문 또는 주제문과 매우 밀접한 문장에 빈칸을 뚫는 것이 출제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서 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라는 거지. 됐냐? 다음 두 번째, 자 뭐 해보시라고요? 선택지를 대입을 하시라고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정답은 1부터 5, 5개 중에 하나지. 그래서 자 빈칸 문장 읽어놓고 주어 선택지 대입을 해서 적어도 보편 타당하게 말이 되겠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선택지를 고르는 훈련을 해보시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운이 좋은 경우에는 자 1번, 2번 정도만 해봐도 다른 건 전부 다 말 안 되고 이것밖에 안 된다. 라고 해서 뭐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는 그런 쉬운 빈칸 문제도 있으니까. 오케이? 빈칸 문제가 무턱대고 어렵다가 아니라는 거야. 다음 세 번째 이제 자 어느 정도 선택지를 압축을 했으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근거를 찾아야겠지. 그래서 이제 본문에 가서 근거를 찾는 방식들 요 순서로 빈칸 문장을 공략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생각 있지. 쌤 그럼 요것만 알고 있으면 빈칸 모두 그 전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빈칸에 여러분들 지문의 그 종류가 무조건 논리적인 글이 등장하는 건 아니야. 자 논리적인 글인 경우 같은 이렇게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다 해결되고요. 그러면 비논리적인 글들 대표적으로들 자 어떤 일화를 등장하는 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전달한 내용이 나올 수 있죠. 분들 일화적 내용들 또 뭔가 어떤 실험이나 과학적인 연구하는 글들 자 이건 대표적인 비논리적인 글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문에서 빈칸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지문의 성격을 파악해 보면 뭐 얘는 전부 다 내용을 보셔야지만 어떻게 빈칸을 공략할 수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자, 빈칸이 중요하다고 해서 빈칸 문제만 무턱대고 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지금 해결해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정확한 문장이 뭡니까? 해석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자, 까놓고 내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모의고사 내 원점수가 80점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원점수가 80점이 안 된다는 친구들은 내가 무슨 특정 유형, 나 빈칸에 약해, 나 뭐 주제에 약해, 제목에 약해 이런 거 실질적인 큰 의미가 없습니다. 틀리는 문제 보세요. 중구난방으로 틀리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빈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본인들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문장을 잘 파악해서 해석하는 능력도 역시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 이런 원리 알고 있고 공략 방식 알고 있는데 막상 지문에 해석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럼 자 한번 이제 세미나 한번 적용해볼게. 자 31번이요. 지금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문제 출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accept this 빈칸. 자, this 빈칸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지금 빈칸 문장 비교 짧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this 이게 힌트입니다. 이러한 빈칸을 받아들이세요 잖아. 그러면 이러한 이라는 이러한 빈칸의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
앞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겠지. 알겠니? 참 이게 힌트였어. 여기 이러한 빈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당연히 뭐야? 앞에 나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자, 선생님 지금 파란색으로 근거를 체크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만을 제대로 읽어내서 선택지 내용들 잡았으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자, 한번 해석 같이 봅시다. 출발. 자, no one else, 어느 누구도요, can experience the way. 한번 끊자. 그럼 조심할 거. 많이들 해석을 버벅이고 실수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앞에 no one 나오잖아? no one 나온 뭐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잘안 돼. 적어놔.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도 뭐뭐뭐 안타. 자, no라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 부정어는 한국어로 해석할 때 어디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뭐 안타라는 건 부정어는 동사에다가 호응을 시켜야 해석이 자연스럽게 잘 떨어진다고. 알겠니? 이 얘기야. no one 어느 누구도 can experience the way 방식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잘 되지. 알겠니? 없다 하지 말고. 그럼 시작. 어느 누구도 방식을 경험할 수 없어. 무슨 방식? Your heart feels.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끼는 방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About things. 어떤 일들에 대해서요. 됐니? 다음엔. 자, no one can see. 한번 끊자. 또 나왔네. 어느 누구도 can see. 볼수 없다지. 아무도 볼 수가 없어. 자, through the lens. 렌즈를 통해서 볼수 없습니다. 무슨 렌즈? You use. 네가 사용하는 렌즈로 볼수 없습니다. 뭐 하려고? To see life. 아, 네가 삶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아무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 quite the same as you do. 네가 하는 것과 아주 똑같이. 됐냐? 그럼들 이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뭘할수 있는 겁니까? 아무도 너와 똑같게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빈칸을 받아들이래. 됐냐? 너와 같은 사람은, 너와 똑같이 삶을 바라보고 똑같이 경험한 사람은 없다라고 두 개의 문장 이야기했고, 이러한 빈칸이래. 해석됩니까, 여러분들? 자, 선택지 갑시다. 1번이요. 1번, 여러분들, similarity, 유사성이죠? 유사성. 두 번째, endurance, 인내란 뜻이죠? 참고 견디는 거, 인내. 다음 세 번째, generosity, 관대함, 너그러움이고요. 다음에 네 번째, individuality, 개성이란 뜻이죠? 5번, compliment, 칭찬이란 뜻이고요. 다음 뭡니까? 아무도 너와 똑같이 느낄 수 없고, 네가 보는 삶의 방식으로 볼 수가 없다. 즉, 너만의 개성 이야기하는 거. 됐니? 정답 4번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뒤에 이어지고 있는 문장 볼게. 자, 그 다음 얘기요. 자, honor and praise it. 자, it. 그것을. 바로 뭡니까? 빈칸 들어온 거죠? 너만의 그런 개성을 존중하고 칭찬을 해라. Do not be quick. 자, To compromise it. 자, 그것과 타협을 하려고 어떻게 서두르지 마라. 자, 그 다음 얘기. In your desire to fit in or make others happy. 콤마 끄면 되겠지? 자, 너의 desire, 욕망에서, 너의 바램에서, 뭐 하려는 바램입니까? To fit in. 자, 어울리거나, 또는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려는 그런 너의 바램에서죠. 됐어? 즉, 나를 챙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너의 바램에서 You may be tempted. 너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To pretend to be someone. 그럼 되겠네. 자, 누군가가 되는 것처럼이죠. 누군가가 되는 것척 하는 그런 유혹 받을 수 있어. 어떤 누군가? You are not. 네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됐냐? 뭐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너의 모습이 아닌 척 하는 거지. 됐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 뒤부터 지금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앞부분에서는 너만의 개성을 받아들여라 해놓고 이 뒤에 뭐 나와? 그러면 개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 반대되는 상황의 예를 보여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자 이제 넘어가서 자, 별표 친 문장 해서 같이 보자. 자, you may even pretend. 자, 너는 또 뭐뭐인 척할수 있어. To believe things. 그래서 어떤 일들을 믿는 척할수 있습니다. 자, 즉 너의 모습이 아닌 척하는 거에 또 이제 덧붙이는 예가 되겠지. You don't believe, really believe. 그래서 네가 실제로는 정말로는 믿지 않는 것들을 믿는 척할 수도 있고요. Or 또는 act in ways. 끊으세요.
다음 여기 병렬구 잘 봐. 이렇게요. Pretend to believe 요거랑 다음에 or 다음에 여러분 여기 act 부정사가 병렬될 때는 동사 뭐야 to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 너는 act in ways 자 행동 방식으로 행동하는 척할 수도 있단 말이지. 어떤 방식? They are out of character. 자 여기 표현이요. Out of character with가 뭐뭐와 어울리지 않는 이 말이야. 그래서 who you really were 네가 정말로 누구인지 즉 너의 진정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척을 할 수도 있다라고요. 즉 자신의 개성을 잃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춘 모습이라는 얘기지. 반대된 상황의 예시. 자, 그럼 늙고 쭉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만의 개성을 찾으라고 이제 또 얘기하는 글의 구조이고요. 됐냐? 자, 정리하고 더블 H 확인할게. 자, 뭐에 대한 글이었습니까?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즉, 너만의 개성을 잘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잘 키워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죠. 자, 그걸 뭐 하면 전개 방식이 예를 드는데 반대되는 상황. 너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그들과 잘 어울리려고 해서 너의 모습이 아닌 척 하게 되면 좋지 않다라고 반예 들어주는 글의 구조, 전개 방식이고요. 자, 변형 문제 포인트 여러분들, 글의 순서, 또 이제 어법과 빈칸 뚫은 부분들, 또 이제 지칭 레나 한번 체크해놓은 거 확인하시고. 됐니? 자, 이어서 32번 갑니다. 자, 32번. 빈칸이 지금 보니까 어디가 있어? 빈칸이 이렇게 지금 거의 맞은 부분에 있네. 보자. 자, paying attention to 병. 끊으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빈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요. 됐니? 자, 빈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huge sign of respect. 끊으면 되겠네? 빈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자, 존중의 아주 커다란 표시이다지. 누구에 대한 존중? Today's top athletes. 오늘날의 최고의 운동선수에 대한 그런 아주 큰 존중의 표시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이제 빈칸 문장 읽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뭐에 대한, 자,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뭐, 빈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뭐라고요? 운동선수에 대한, 아, 뭐라고? 존중의 표시라고요. 됐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 간단히 여러분들 키워 잡아본 거지? 그럼 한번 넣어보세요. 요렇게 하고 한번 넣어봐.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운동선수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다. 그러면 1번. 보자. Details.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존중에 대한 표시다. 다음 두 번째. Deals. 거래란 뜻이죠. 자, 1번 넣어봐. 1번은, 아,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라. 다음 두 번째 보니까 Deals. 뭔가 좀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라. 다음, 세 번째요. Results,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라. 다음, 네 번째. 자, Reward, 보상이란 뜻이죠. 보상에 주의를 기울여라.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디야? Schedule, 자, 어떤 일정에 주의를 기울여라. 자, 이 다섯 개 중에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운동선수에 대한 존중의 표시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쭉 봤을 때, 자, 뭐라고 지금 딱 짚히는 게 지금 잘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잖아. 그치? 하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 가지 힌트 주면은, 지금 봐. 1, 2, 3, 4, 5가 뭡니까? 전부 다 다른 내용. 맞습니까? 선택지 보기가 공통적인 거 비슷한 거 전혀 없이 전부 다 제각각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다섯 개 중에서 내 생각의 폭을 다섯 가지 딱 좁혀놓고, 그럼 나머지 이제 본문에서 이것 중에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는 거지. 알겠니? 보기가 다 틀리대요, 여러분들과 비교적 쉬운 빈칸인 거야. 그것만 찾으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자, 한번 가보자. 자, 이제 어디로 읽어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하나 기억해놓은 분들 이렇게 빈칸이 가장 마지막에 즉 글의 주제가 마지막에 있는 미괄식 구성일 경우는요 글의 맨 처음 거염들 서로 좀 대꾸 중요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시라고. 자, 가볼게. 자, 앞에 보니까요 출발. Many of the biggest stars in sports 끊으면 되겠네. 자, 스포츠에서의 그런 많은, 그 biggest, 그런 뭐 중요한 그런 스타들은요,
are tough to deal with. 좀 다루기가 어렵다 이 말이지. 자, 한번 끊으시고요. And 주의할 부분. 여기 여러분들 and 이하에서 자, rarely does an agent develop a connection. 한번 끊을게. 자, 조심하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rarely라고 지금 뭐 나왔어? 부정어지. 뜻 조심해. rare 하면은 형용사로 드문인데 rarely 하면 뭐야? 드물게라는 뜻 말고 거의 멋머 않다. 뭐라고요? 부정어입니다. 자, 그럼 이쪽에 표현 정리해봐. 자, 지금 표현 좀 정리했으면은 이렇게 rarely, rarely 땡땡, hardly 땡땡, scarcely, scarcely 땡땡. 됐니? 또 barely. 됐어? 하나 더 여러분들 이렇게 seldom. 자, 뭐 여러분들 이 표현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거의 뭐뭐 안타 뭐야? 부정어지. 그래서 영어에서 not이나 never, no만 부정어 여러분들 이런 애들 뭡니까? 부정어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럼 이제 주의사항 돌아봐. 이렇게 여러분들 and 이하 접속 사이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아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여기 이렇게 agent 주어 다음에 develop 동사의 원형 해놓고서 지금 뭐 여러분들 도치 발생한 거지. 부정어가 맨 앞에 왔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일반 동사는 do나 does나 did 하나 딱 써놓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원형으로 여러분들 도치되는 거 주의하시라고.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도치되는 구조는 보였고요. 주어 동사 찾아서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agent는 자 거의 develop a connection 어떤 연결고리를 연관관계를 발달시켜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자 누구랑요? with them 그들과요. 그들 누구야? 스포스타죠. 자 during the first encounter 첫 번째 만남에서요. 됩니까? 여러분 좀 버벅이고 있지? 한 번 더 할게. 시작. 자 스포츠의 많은 중요한 스타들은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자 and 그리고 an agent 여러분들 그 계약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주는 그런 담당 대리인이죠. 스포츠 에이전트. 자 그 에이전트가 관계를 거의 발달시켜 나가지 못합니다. 그들과요. 언제? 첫 번째 만남 동안에는요. 해석 됐습니까? 자, 이어진 얘기. 자, the most important lesson, 가장 중요한 lesson, 내가 배운 거죠. As a sports agent, 여기까지 끊어올게. 됐어? 그럼 여러분들, the most important lesson, 얘가 문장의 주어지. 그래서 내가 스포츠 에이전트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is that, that 얘라는 거지. 자, it isn't just about signing a million dollar contract. 자, 그것이, 이 가리키는 거. 중요한 것은요, 바로 뭐야? 100만 달러짜리 그런 계약서에다가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럼 지금 이제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 스포츠 스타와의 그 관리하고 있는 계약인의 입장에서 그들과의 어떤 관계 발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배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그냥 100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됐냐? 그럼 이제 이 뒤에 가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들 근거가 나오겠지. 흐름이 됩니까? 그럼 자, 넘어가 봐. 그럼 여기 근거되는 부분들 보이네. 자, small stuff plays a big part. 자, small stuff 작은 일들이 plays a big part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 How satisfied and comfortable my clients are. 여기까지. 보이니? 그래서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편안해하는지 누가? 내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편안해하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내 고객은 누구겠어요? 스포츠 에이전트이니 글쓴이 입장에서 고객은 바로 스포츠 스타들 될 것이고 그들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 small stuff라는 거. 보입니까? 그럼 자 돌아와봐. 우리가 읽은 이미 읽고 들어간 것 중에서 여러분들 자 small stuff에 해당하는 부분도 바로 뭡니까? 요 세부사항이라는 거 근거 명확하게 잡을 수 있겠지. 됐습니까? 예. 자 double H 확인하자. 자 결국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Pay attention to details. 세부 사항들에 좀 신경을 쓰라는 부분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었지. 자, 전개 방식은요. 본인의 그런 이야기하고 있었죠. 예를 드는 부분들. 변형 문제 포인트, 글 제목, 또 이 점들, 순서, 이제 어법 사항들 주의하시고. 됐니?
자, 이어서 33번 갑니다. 자, 33번 여러분들 봐. 지금 보니까 빈칸이 가장 첫 문장에 등장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 자, 빈칸 포함한 문장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잘 해놓고 키워드를 잡아내서 딱 꼭지점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해보자. One response, 한 가지 반응은. 그럼 이게 주어죠. 다음에 that happens. 거기 들어봐. that 다음 바로 동사 나오고 있잖아. 그럼 이거 돼서 뭐야? 관계 대명사겠지? 그래서 that happens. 발생하는 한 가지 반응이죠. After a diagnosis. diagnosis 뜻이 뭐 이게? 진단이란 뜻이지. 자, 뭐에 대한 진단? memory loss까지 딱 끊어낼게. 됐냐? 그럼 자, 주어는 response, 동사 여기도 이제 나온 거. 보이세요? 그래서 memory loss, 기억 상실이라는 진단을 진단 후에지. 기억 상실 진단 후에 발생하는 반응은? 됐니? 해석이. 기억 상실 진단 이후에 발생하는 반응은 is the tendency, 경향입니다죠. 무슨 경향? 삐리리 하려는 경향. 됐습니까? 자, when, 뭐 했을 때? Things do not go well. 자, things,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해석 됐습니까? 한번 더. 이게 잘 돼야 돼. 빈칸 포함 문장, 해석이 잘 돼야지. 자, 기억 상실이라고 진단받은 후에 발생하는 한 가지 반응은 바로 경향이다. 뭐 하려는 경향이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라고요. 해석 됐냐? 그럼 자, 한번 키워 정리해봐. 아, 자, 기억 상실 진단 후에 반응. 이게 뭐라고요? 자, 삐리리라는 경향이지. 됐냐? 그럼 이제 이 빈칸에 들어갈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지. 자, 1번 봅시다. 제가 보니까 avoid physical activity 해서 자, 여러분들 1번 physical 신체적이지. 신체적 활동을 피하려는 경향이다. 됐니? 두 번째요. 자, escape from reality 현실로부터 escape 탈출하는 현실로부터 도망가려는 경향이다. 뭐 현실 도피 경향이다. 다음 세 번째요. suspect others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경향이다. 네 번째 blame yourself 너 자신을 자기 자신을 blame 비난하려는 경향이다. 됐니? 다음에 5번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려는 경향이다. 됩니까? 여러분들 역시 똑같이 한 가지 힌트. 지금 딱히 명확히 잡히진 않지만은 1, 2, 3, 4 뭡니까? 전부 다 선택지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거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얘도 뭡니까? 쉬운 빈칸 되는 거지. 그럼 자, 근거를 찾으러 갈 텐데 굉장히 고마운 거 여러분들 봐. 쌤 뭐라고 했어? 빈칸은 어디에 뚫린다고? 주제음에 뚫린다고 그랬지? 그럼들 여기까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이야기해 놓고요. 뒤에 보세요. 뭐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예시가 나오고 있지? 아, 우리 뭐야? 거꾸로 예시가 등장하면 예를 들어라는 표현 등장하면 그 앞에가 주제문인데 아, 주제문에 빈칸 뚫려 있고 이 빈칸 보려면 이렇게 예시를 거꾸로 해나가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주제문에 빈칸 뚫린다는 거 출제 원리 한번더 확인될 거야. 자,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예시 내용 읽어보면 답 나오는 거지. 얘 누굽니까? 제인. 제인은요, a woman in her mid 60s,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자, 최근에 got a call 전화 한통 받았습니다. From her son, 자기 아들로부터요. 자, 아들은 뭐 했어? Asked her, 그녀에게 요청했습니다. To get a bus pass, 버스 승차권을 좀 어떻게 사달라고 요청한 거죠. For an upcoming, 다가오는 작업, 그 의사의 방문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려고 버스 승차권 좀 미리 좀 구매하세요라고 아들로부터 부탁을 받은 겁니다. 상황 이해돼? 자, 며칠 뒤에 the son, 아들이 전화했고요. And asked, 다시 한번 제인에게 물어봤죠. 뭐라고? If she had gotten the bus pass, 버스 승차권을 구매했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지. 됐냐? 자, 다음요. 자, 그랬더니, 자, she said, with some guilt. 근데 guilt가 명사는 뭐야? 죄책감이야. 그래서 그녀는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서 말했다지. Oh no, I'm sorry, I forgot. 미안, 내가 까먹었어. All about that. 그거에 대해서 까먹었습니다. 자, 그녀 아들의 반응은, Well, mom, 어머니, 제가 asked you, 당신에게 부탁했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two days ago,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됐냐? 다음 얘기.
여러분들 느끼는 거. 제인은요, ended. 자, 제인은 대화를 끝냈습니다. 어떻게? Feeling upset herself. 자, 여기 힌트 보이네요. 그녀 자신에게 뭐라고요? 화를 느끼면서 대화 끝낸 거지. And telling herself. 그녀 자신에게 말하면서. 뭐야,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지. 뭐라고? She shouldn't have forgotten. 됐니? 자, 여러분들 표현 체크해봐. 요거요. Should have PP. 어떤 의미야? 뭐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 말이지.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잖아. Should have PP가. 요즘 뭐 나왔습니까? Shouldn't라고. Should not have forgotten. 아, 까먹지.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 잊었다. 라고 뭐야? 아쉬워하는 거지. 안타까워하는 거. 자, what her son had asked. 자, 자신의 아들이 부탁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요. 됩니까? 그럼 이제 바로 뭐한 거야? 대화 끝내고서 자, 자기 자신에게 뭔가 좀 화를 느끼고요.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자, 자기 스스로에 계속 되뇌이는 모습이지. 그럼들 요 모습을 보고서 빈칸 답이 느낌이 명확하게 오시죠? 느낌이 아니고 딱 정확한 정답에 큰 거잖아. 몇 번? 여러분들 바로 4번 blame yourself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그걸 까먹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기 탓을 하게 되는 그 경향. 여러분들 빈칸에 오는 거. 자 스스로를 탓한다. 바로 뭡니까 이거? 자책하는 경향이라고 정답의 근거 명확하게 보이죠. 됐습니까? 예. 자 정리하고 WH 확인할게. 자. 다 읽어봤더니 뭐에 대한 글이었습니까? 자, 기억상실 진단 후에 나타나는 반응, 바로 자책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제, 자, 제인의 60대 중반 여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 표현. 됐니? 자, 배경 문제 포인트 여러분들, 글 순서 배열과 흐름상 문장 들어갈 위치, 또 이제 어법이랑 어휘, 세미 자료에 체크해 놓은 거 확인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자, H21306 B형 해설 강의 배경 문제 포인트, Part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들 따라오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근데 중요한 거, 끝났다 바로 샥! 덮는 것이 아니라 5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문제들 본인 틀렸던 문제 중심으로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제 어휘 체크하고 또 이제 문장 해석 신경 쓰시고요. 정답의 근거 한번 확인해서 탄탄하게 실력 한번 다지는 복습 꼭 해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어서 해설 강의 Part 2로 갑니다.